나 여기 오니까 우리 워터로 처음에 이사 왔을 때가 생각이 나. 2010년. 그때 여기 저기 밭이 온통 옥수수 밭이었잖아. 그것도 기억이 남고 또 오늘처럼 파머스마켓에 가니까 막 야간고추 보고 놀랐고. 아니 우리가 그 살았던 저 MB주는 빨간 고추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잖아. 그리고 막 복숭아하고 그지? 복숭아가 너무 많다, 맛있는 게. 맛이었는데요. 이거는 뭘 심었길래 밀 시마트가 뺏는 것 같은데. 여기가 옥수수 밭이었어. 진짜 광활하다. 워틀루가 이렇게 시골이었나? 토론토에 이래. 여기가 시골 여쪽으로는 이제 도시야. 요 도로가 마지막 도로 저기 경계하는. 이 넓을 땅을 소유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다녔던 하이스쿨 한번 가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살았던 동네, 이제 그집 한번 이제 살짝 지나가면서 워터를 구경하고 점심 먹고. 애기를 운동 삼아서 제가 많이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빨전 A 맥도날드 하이스쿨. 로렐 하이츠 세컨더리 스쿨로 바뀌었어? 이름이 잠깐. 그래, 학교 이름이 바뀌었지. 난 몰라. 다시 한번 돌아볼까? 여기 운동장도 엄청 돌았었는데. 여보세요? 있잖아, 너네 학교 이름이 바뀌었다. 로렐로드 세컨더리 스쿨. 세컨더리 하이스쿨. 바뀌었다는 얘기 들었어? 바뀐다고 예전에 나오다 그 솔리네 맥도날드가 옛날에 뭐 무슨 문제 했잖아요. 무슨 문제? 몰라요. 뭐 원주민이 뭐 학교 이렇게 뭐 모를 때 뭐라고 아, 원주민 관련 안 좋은 그게 있었구나. 바뀌었어. 그래갖고 내가 전화한 거야. 얘들아, 우리 동네에 들어왔거든? 우리가 살던 동네. 너무 예쁘다. 여기 평화롭고, 하늘도 예쁘고. 자, 우리 집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기억나니? 그래, 여기 보자. 왼쪽으로 여기가 우리 집이지? 우리 집이었지. 보자, 여기가. 이 집. 우리가 있을 때는 코스모스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었는데, 그거 다 뽑아내고 하단을 조그맣게 만들었다. 여기는 그대로 사나 봐, 옆집은. 꽃미기 많이 자랐을 텐데. 그러게. 귀여웠어. 그 10년 지났으니까 고등학생 좀 됐겠다, 그지? 그래요? 응? 꽃미기가? 여기 동네가 조용하고, 여기 길도 널찍하고, 예뻐요. 가을에 단풍이 정말 예쁘게 들었는데. 나가는 길이 없지 않아요. 애들한테 비디오 보냈어. 잘했네. 우리 집에서 이제 워터로 대학교 가는 길이에요. 큰아이가 아까 거기 하이스쿨 나오고, 워터로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애가 아까 그 하이스쿨 같은 곳을 졸업을 하고, 토론토 대학을 가는 바람에 저희도 토론토로 이사를 갔죠. 여기서부터 워털로 대학이에요. 이쪽 길에서는. 주변에 젊은 애들 놀게 하나도 없어. 딱 좋아. 공부하기에. 공기가 벌써 참 훤하니 조용하잖아. 분위기가, 그지? 여기가 워터로 대학 플라자인데요. 그나마 워터로 대학생들이 여기서 좀 숨통이 트이게 놀죠. 여기 노래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식당들 여기 있습니다. 나도 우리
친아들 여기 픽업 올 때 맨날 여의도 들어가서 저기서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윌리엄스가 이쪽에 있을 때 저기 학생들이 고등학생 같아. 너무 어려. 여기 윌리엄스가 제가 오토로 살 때 정말 자주 왔던 곳이에요. 큰애 픽업 와서 여기서 기다릴 때도 있고 여기 커피가 맛있어서 약속도 여기서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맛있다. 윌리엄스 커피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요. 여기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니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커피는 주문을 안 했습니다. 그 안에 쇠고기 든 거야? 응? 쇠고기 든 거야? 응. 땡큐. 와. 이게 더 헬스해 보입니다. 여기 더 맛있게 보입니다. 자기도 이거 같이 그랬어. 계란 있고, 아보카도, 차가운 닭고기, 땅을 토마토, 소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 이거는 살짝 뿌려볼까? 남편이 시킨 샌드위치. 이거는 별로예요. 짜다. 이게 훈제 쇠고기지. 훈제 쇠고기. 저번에도 항상 줄로 들어갔는데 왜? 여기? 그래 항상 이리로 들어갔지. 뭐 하는 거 보다. 여기 주님의 교회가 저희가 모터로 살 때 다녔던 교회입니다. 여기는 외국 교회인데 오후에 이제 빌려 쓰고 있어요. 이게 교회 건물인데 세상 참 작다. 우리가 큰 교회 다녀서 그러나 여기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는 뭐야 옥토버 페스티벌 할 때 우리 여행자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습니다.